이번 로얄 콘서트에 저희에게 있어서 따끈따끈한 신곡이 3개 나더라고요. 그런 콘서트입니다. 저희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남았습니다. 늘 저희의 힘이 되어주고 저희를 키워주신 KBS 올해 프로그램상의 불후의 명곡인 수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어제 저희 공연 끝나고서 저희가 또 투표 동료를 했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 불의 명곡이 상을 타기 위한 일조 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희는 KBS 최우수 프로그램에서 왕조왕이에요. 주시기도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전국의 투표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저희 불의 명곡이 타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저희도 사실 불의 명곡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연말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말에 좋은 소식이 많아서 너무 기쁘고 맞습니다. 신동원 선배님도 대상 타셨잖아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저희 프로에 만날 때마다 너네 언제 서른 날 해야 되는 거야? 정말 하면서 지금 짧게 지금 신동원 선배님 그 오사를 하신 건가요? 네, 약간 이런 그렇죠. 말의 그 굉장히 텀이 풀지가 좀 긴 편이시죠. 그렇죠. 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굉장히 힘드시. 아, 저희가 정말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제가 최근에 팬미팅 하고 있는데 멤버들 포함 저도 뭔가 굉장히 뻔뻔함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는 서슴함 없이 제가 뭐 개인이든 뭐든 예전에 막 준비 예열 이런 걸 많이 했었다면 지금 그냥 툭툭 나오는데 그만큼 스페인들과 저희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껏 이렇게 저희가 의상도 차려입고 했는데 멘트를 하면서 다시 좀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만큼 약간 지쳐온 느낌인데 아우 전혀요. 절대 이 다운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편은 알바생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별님들이 이 곡을 기가 막히게 불러요. 좋아요. 여러분들, 쉐이퍼뷰입니다.